싫어요. 아, 이런 질문을 골랐어요. 이쪽으로 시작했다. 이 촬영장이 남해였어요. 남해였고, 뭐 차로 가다 보면 한 4시간 오, 반에서 뭐, 뭐 좀 막히면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 있다. 예. 네. 근데 많이 제가 그 촬영장을 촬영 갔다가 촬영을 못하고 돌아온 적이 한 6번 정도 돼요. 이제 그 스케줄을 짜는 분들이 주연 배우 위주로 어쩔 수 없이 따다 보니까 분량이 많다 보니까 또 바쁘시고 그렇죠. 네, 바쁘시고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작품 하나만 달랑하니까 달랑하니까 뭐 임영준 씨는 뭐 대충 스케줄 맞춰주시겠지라고 이제 의뢰 생각을 하시고 네, 두 분 위주로 스케줄을 짰어요. 그런데 이제 촬영을 내려가다 보면은 또 어떻게 뭐 무슨 사정이 생겨서 다 못 찍고 이래가지고 좀 딜레이 되고 오늘까지 꼭 다 찍어야 되고 다 올라가셔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거기를 진짜 운전 뭐 하고 갔다가 그냥 밥만 먹고 좀 기다리다가 그것도 이제 미리 가서 알려주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한참을 기다려요. 촬영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못 오는 적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좀 뭐 제가 아 너무 뭐 자격지심이네 지금 열등감이겠지만 아, 너무 일이 없어서. 아, 나도 좀 일이 좀 있다고 얘기할 걸. 뭐 스케줄이 있다고 좀 얘기할 걸. 그런 생각도 했었고. 맞아요. 제 입장은 모르시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셨겠지만. 두 분도 또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이었던 대로 내가 그렇게 했죠. 괜히 원망한 적이 있죠. 아, 솔직하시다. 아, 좀 이제 안 바쁜 분들하고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좀 스케줄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시라고. 네? 아니 그 영화 도중에라도 이런 말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배려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 예. 진짜? 결국 원인은 진짜. 예.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 분이 더 친해지셔야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근데 기분 나빴을 텐데 티 하나도 안 내고 너 오늘 씨가 워낙 또 많이 찍었어 그러면 아 누나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그리고 또 웃는 얼굴로 그래. 가고 이랬어요. 아, 잘했어요. 티낼 수도 있었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못하고. 선배님들한테 못하고 매니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매니저만 주고 났다는 얘기를 잘하자고요. 그럼요 그럼요. 좋습니다. 자 김종민 씨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방석 다섯 개 자릅니다. 좋아요. 오. 좋아요. 아, 저는 이제 기회가 없는데. 왜 이렇게 친다보다? 어떻게 되세요? 이정민 씨. 화 안 낼 것 같은. 준호 형님 거. 잠시만요. 성품이 진실하시고. 배려하시고. 우리 북한빵 10개이신. 별명 북한빵 10개. 북한준호. 북한준호 씨. 질문이 뭔가요? 지금 형준이 형 나이가 지금? 34입니다. 아, 솔직하게도 한다.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없다. 야, 오, 와, 이거 정말 이거 잔인한데요. 이거 잔인한데요. 성숙해 보이시고 어. 나를. 아, 자, 하나, 둘, 셋. 정근호 씨,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세 개. 3이 되죠, 3이 되죠. 아, 예. 에이, 하나 빌려드릴게요. 아유, 그런 거야? 네. 네. 하나 빌려드릴게요, 제가. 아니, 임영준 씨는 정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네, 저는. 저도 네. 그래서 아까 사실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다 방송국에서 뵀거든요. 네. 그때는, 어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오늘 들어와가지고 이제 말을 좀 편안하게 유치하고 했어요. 네. 놀라 때문에 좀 두 분을 건졌어요. 아, 맞아요. 정근호 씨하고 스쳐 지나가는 인형일 수 있었는데 아까는 임영준 씨하고 처음으로 농담을 주고받았다니까요. 자 일단 저 임영준 씨가 마지막 질문까지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벌칙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정근호 씨! 야 이거 주시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 자 임영준 씨 좀 댄스 타임을 조금 가져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오, 자 음악 관계 오늘 저 댄스 타임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냄새 어 냄새 휴지 좀 가져봐. 정준호 씨, 오늘 그리고 함께 해주신 김영준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너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씨, 신나게 때. 오이를 먹고 하는 키스 씬이어서. 거기 떨어지면 그렇게 되지 않아? 분위기 정말 중요하네요. 가정 얘기는 좀 삼가해주세요. 애정 행각을 벌인 적 있다. 공공장소는 공공장소, 고속도로 위니까요. 우와! 박지혜 씨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한이 있다. 한이 형. 너무
입에 그냥 가득해. 이거 때문에 내내. 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방송이 낫다니까. 대림역 정연탑 웨딩홀 시티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더비스 레저그룹에서 도서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